전보 사이즈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맛집. 주인공은 바로 돈가스입니다. 사이즈 업, 에너지 업. 돈가스와의 기분 좋은 대결이 기다려지네요. 먹방 좌선상의 위는 위대하다. 두 번째 맛집, 엄청나게 유명한 허파니의 그 파도. 그 파도만큼이나 유명한 돈가스 먹으러 왔습니다. 제주산 흑돼지를 사용해 믿고 먹는 돈가스인데요. 오늘 좌영국 씨 다이어트 중 아니에요 지금?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와 선생 어깨 넓이만큼의 제가 좀 어좁이잖아요. 자 이거 30을 야 설마 40cm. 와 썰어 먹었습니다. 준비 운동. 자. 저것도 한 3-4인분 아니에요? 자. 제가 볼 때 4인분입니다. 어유. 아, 자, 자, 야, 완성이다. 사짜 돈가스. 파이팅. 자, 빠밤빵, 빠밤빵. 다 썰었어요. 내가 보기엔 저거 반 못 먹어요. 그렇죠. 반 못 먹어요. 한 3분의 1? 야, 이거. 맛이 엄청 좋다. 유명한 이유가 있어. 엄청난 크기로 튀겼기 때문에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. 기름 냄새를 잔뜩 품었을 것이다. 아니야. 그냥 뽀송하고 기분 좋은 그런 기름 냄새 있잖아요. 신선한 육향이 확 퍼지면서 그 돼지고기에 뿌려진 듯한 그 기름 냄새 그리고 이쪽 매운맛도 캡사이신이 많이 섞인 그런 인공적인 그런 매운맛이 아니에요. 매운맛이 빡 오는데 그 매운맛이 금방 싹 사라져. 굉장히 맛있어요. 오 좋습니다. 이곳의 별미자 재미는 취향대로 돈가스버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야 저거 맛있겠다. 와 이게 와 아이디어 좋다. 전통 햄버거지 전통 햄버거. 어? 아. 먹방 좌선생 법한동 사짜 돈가스에 무릎 꿇.